자, 그렇다면 해외의 육아 정책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라 불리는 스웨덴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김나현입니다. 스웨덴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고 또 육아의 천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럼 이를 가능케 하는 육아 정책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육아가 대접받는 나라 스웨덴에서 유모차를 끌고 버스를 이용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혜택도 있는데요. 버스 안에는 유모차 전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유모차를 동반하면 엄마 아빠의 버스비까지도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떼파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라떼파파는 엄마가 출근한 사이 한 손엔 커피를, 다른 한 손엔 유모차를 붙잡고 육아를 하는 아빠를 뜻하는 말로 스웨덴에서 처음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라떼파파들은 오전 시간에 회사가 아닌 카페에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유모차를 끌고 영화관에도 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데요. Did you use parental leave in your company? I stay three months. Three months? No, three having months. Payments? Yes. Oh, do you have some wash dish? Yes, all. All of these? All of these. And cooking? Cleaning, diaper. Yeah. Oh. It's okay, it's no problem. Yeah. So it's very easy. Easy. Is it also the same? Yeah. It's very important to our man with Turkey. Yeah. Take care of child. Yeah, yeah. 하루 동안 아빠와 아이가 보내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 하루에 무려 5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45개국 중 육아하기 가장 좋은 나라 1위로 뽑힐만 하네요.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 업체지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를 위해 탄력 근무제 등 다양한 복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How about the... As an employee of IKEA, yeah. If you become mom, how about the policy? Yeah, you get like if you get pregnant or something. Yeah, they will pay you like 7 months. Yeah, about like 7,000 up to like 20,000 or something. Yeah. Mm. And you can like get rest with your children like in 1 year if you want. Yeah, and. You can come here and buy and they will get you like discount if you want. So it's really good. 제가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임산부로서 스웨덴에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또 아버지가 가정일을 도맡아는 것이 당연시 여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스웨덴의 탐나는 육아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에도 이런 정책과 혜택들이 많이 생겨서 육아의 천국 스웨덴이 아닌 육아의 천국 코리아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의 스웨덴 특파원 김나현이었습니다.